정승환 씨가 생각하는 김범수라는 선배는 어떤 선배예요? 교과서 같은 존재? 아쉬운 점. 진짜 솔직하게. 한 가지 진짜 솔직하게. 범수의 세계, 범수의 세계, 범수의 세계. 안녕하세요. 범수의 세계. 반갑습니다. 아, 오늘도 이제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좀 얼굴 좀 이제 좀 어디 가면 좀 알아보고 그러지 않아요, 이제? 뭐라? 뭔 개소리세요? 아니, 내가 맞아. 개강을 해 가지고 내가 요번 학기 또 새로운 학교 갔는데 범수의 세계 나오시는 그 부분 아니냐 그러더라고 학생이. 사인 해 달라고. 아니, 그냥 확인. 확인. 맞냐고. 아, 맞다. 보컬 학생들은 아, 맞네. 다 보더라고. 근데 머리는 어떻게 해결 안 할 거예요? 얘기는 하지만 어차피 다 편집할 거예요, 머리. 아, 오늘도 강력한 VIP 모시고 인생 찻집 꾸며 보려고 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후배 가수이자 뭐 리스펙하는 네, 그런 보컬입니다. 정승환 씨를 모셔볼게요. 아,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반가워요, 진짜. 혹시 좀 알고 계셨나요? 아니면은 아 그럼요. 많이 보기도 했고 허각 선배님 나오신 거랑 오, 야. 박혜원 씨 나오신 거 네, 다 챙겨봤습니다. 이게 알아주신다는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제 토크를 한번 이어나가 볼 텐데 우리 구독자분들께 네. 인사 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인생 찻집이죠. 네, 범수의 세계 이렇게 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재밌는 시간 가지고 또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환입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마 구독자분들에게 큰 선물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제 정승환 씨하고 토크 테마는 봄, 여름, 가을 그리고 정승환입니다. 겨울의 포지션이 돼 있네 지금. 겨울 그 자체다. 내가 겨울을 넘겨드렸어. 아, 원래 형이었다고? 내가 겨울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었나? 아니야. 초겨울 정도 하면 안 되나? 일단 봄이죠. 정승환 씨의 시작입니다. K-POP 스타 때 정말 혜성으로 네, 나타났고요. 제 노래를 커버를 해주셨어요. 맞아요. 첫 시작이 선배님 네. 지나간다라는 노래로 첫 눈도장을 찍었죠. 앞에는 이제 그 지나간다를 작사 작곡한 작업자 JYP가 네, 떡하니 앉아 계셨고 그걸 모르고 올라갔었어요. 아, 그 노래 작업자인지 몰랐어요? 그 저 당시에는 노래를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면 그냥 노래를 좋아했지 이 노래의 작사 작곡가가 누군가를 찾아보진 않았었던 때라서 그 모를 수 있고 사실 지나간다라는 노래는 한번 정승환 씨를 만나면 사실 크게 한번 제가 감사 인사 한번 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뭐예요? 사실 지나간다를 살려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고맙게 생각해요. 진짜. 아유 아닙니다. 이 영상 잠깐만 좀 저희 한번 볼까요? 고등학생 때였죠 이게? 고등학교 3학년 되게 거의 이제 10년 전이더라고요. 한 9년 전 벌써. 그리고 가사를 되게 틀렸어요. 난 봤어. 생각해보면 저 때는 춤도 없었고. 맞아요. 근데 저게 진짜 사실은 정말 경연, 오리지널 경연인 거예요. 요즘에는 뭐 방송에서 사실은 굉장히 보정을 좀, 후보정을 좀 하는 편이거든요. 이제는 뭐 당연한 게 돼버려서 그냥 뭐 사실 이제 심사위원들도 더 이상은 사실 이제 우리 뭐 유튜브에서 하는 얘기지만 음정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희 얘기해봐야 어차피 다 후보정 들어가기 때문에 예민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사실 이제는 너무나 이제는 뭐 근데 이때는 정말 보정도 없었어. 그럼 그때 당시에 자기가 이제 난 가수가 될 거야 이런 게 있었어요?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 이제 어쩌다가 라디오헤드의 음악을 들었는데 취향 저격이라고 하잖아요. 아 내가 이런 음악을 되게 좋아하는구나 해서 그때부터 밴드 음악을 엄청 많이 듣기 시작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 나도 음악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음악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친구 따라서 거기에서 이제 오디션을 보러 온 거예요. 네. 제가 알기로는 슈퍼스타 K에도 도전을 한 적이 있다고. 맞아요. 같은 해에. 그러면 제가 심사를 봤던 시즌인데. 네 맞아요. 아 그 시즌이 상당히 실력자들이 많이 나왔던. 맞아요. 총편집 당하고 어떻게 또 좀 부족해서 떨어져가지고. 약간 좀 낙심하고 있던 차에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강원도 정선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해봐라. 뭐 지금 그거 하나 실패한 걸로 인생 끝난 거 아니고 기회가 있는 건 있으면 다 해보는 게 지금 너 나이에는 다 좋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지금 이걸로 좌절하고 낙심할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렇지,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자,
이제는 어느덧 여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네. 벌써요? 근데 사실 와 굉장한 성과입니다. 케이팝스타에서 주류승을 하고 2016년에 바로 데뷔 앨범이 나왔는데 뭐 거의 3시간 만에 멜론 차트 실시간 2위에 오르고 8개 음반사 1위를 모두 석권을 앨범 내자마자 이 바보야라는 노래가 완전히 대박이 난 건데 혹시 뭐 이렇게까지 성공을 거둘 거란 예상을 좀 했나요? 아, 전혀 못했고 사실 그냥 마냥 어안이 벙벙했던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에 대한 체감도 사실 당시에는 좀 어려웠고 20대 초반이었잖아요. 네, 21살이었고 그래서 그게 그냥 막 대단하다 하는데 그런가 이렇게 저도 이리저리 휩쓸렸던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대단한 일이었구나 정말 어렵고 감사한 일이었구나를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구독자분들도 또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무대를 굉장히 저는 레전드 무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무대. 스케치북에서 부른 이 바보야. 이 너무 잘했어 라이브. 한번 들어볼까요? 너무 힘들었어. 이 바보야 너 때문에 아프잖아. 노래도 너무 잘했고. 옷을 죽게 할게 입었어. 그럼 네가 입었어. 두 손 꼭 모으고 이틀만. 유상하네요.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때? 저는 정말 진짜 너무 제가 좋아하는 무대 중에 하나인데 근데 사실 선배님도 아마 공감하실 거라 생각하는데 네. 자기 노래를 듣기 좀 어렵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예, 제가 괜한 걸 질문했네요. 왜냐면 계속 어떤 안 좋은 점들이 계속 보이고 그리고 약간 선배님 앞에서 또 노래를 들으려고 하니까 그게 되게 좀 민망한 것 같아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거기서 안 좋은 것만 편집돼서 들리니까 그거를 10년 뒤에 들으면 또 멀쩡해. 근데 이제는 좀 그렇더라. 관대해져. 아유 그래 고생했다. 이 정도면 잘했다. 그래. 2018년에는 이제 드디어 정규 1집 네. 앨범이 나오고 눈사람이라는 곡을 선공개로 이제 네, 공개를 하셨는데 이 노래 녹음 시간이 이바보야도 한 8시간 정도 녹음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근데 더 오래 하셨다고 들었어요. 사실인가요? 기본적으로 한 8시간 했던 것 같아요. 모든 곡들을. 그거 어떻게 불러요? 8시간을 하면은 잘라서 가는 거 아니면 한 번에 다 부르고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부르고 뭐 이렇게 한 번에 가기도 하고 잘라서도 가기도 하는데 테이크를 엄청 많이 쌓아놓고 이런 것까지 얘기될지 모르겠지만 네. 편집도 굉장히 오래 하고 그렇죠. 펀치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시간도 엄청 많고 근데 제가 예전에는 그게 의뢰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언제나 녹음 시간이 항상 길어졌거든요. 이 바보야도 사실 그렇고 눈사람은 사실 그렇게 해서 하루를 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한 이틀 후인가 다시 한번 똑같이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한 두 번인가 세 번을 녹음을 해서 완성시켰던 게 눈사람이었고 사실 항상 녹음을 잡아놓으면 재녹음을 항상 염두에 두고 녹음을 하는 게 어느샌가 약간 좀 지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요즘에는 조금 녹음 시간을 줄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음악 하시는 분들이 다 겪는 딜레마긴 한데 믹스, 마스터링 뭐 이런 작업들도 막 7번, 8번씩 막 한단 말이에요. 그게 능사가 아니... 그냥 이건 그냥 강박이야, 이제.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 그냥 내가 더 이상 이제는 나도 객관성을 잃어. 근데 결국에 마지막에 처음에 맞아요. 이러면서 처음 걸 쓰는 작업자들이 되게 많은 거야. 녹음도 여러 번 불러놓고 그냥 처음 테이크가 제일 좋은 거 같다. 그러니까 한 6시간 고생해놓고 한 1시간 만에 사실 끝내도 됐었던 건 거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질문? 야, 처음이야! 우리 제작진한테 질문이 그런 건 지금 처음이거든요? 제작진은 얼마나 걸리셨나요? 저 같은 경우도 보고 싶다 같은 경우는 궁금하다. 굉장히 오래 작업했어요.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멜로디도 단순하고 금방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 뒤에 막 저녁에 약속도 잡아놓고 이랬거든요. 밤새도록 했어요, 진짜. 그때는 피지컬이 가능했다는 것 자체도 정말 신기해. 난 이제는 그렇게 하라고 해도 못해.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밥을 먹은 목소리가 바로 바뀌어요. 그래서 거의 공복으로 했어. 그래서 햇반이 있잖아요. 그거를 데워서 그냥 밥만 먹는 거야. 자려고. 그 다음에 다시 들어가서 하고 이렇게 해서 거의 아침까지 해서 작업했던 기억이 나요. 정말 가혹한데요? 저 그래도 밥은 잘 챙겨 먹는데. 그래도 그렇게 고민하고 했던 앨범들은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아티스트들의 노력이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네. 아, 또 이 정성환 씨 하면 또 OST 장인입니다. 이것도 이제 제가 물려드린 건데. 지금 떠난 거야, OST계는? 안 받아, OST를? 큰일 나는 말씀을.
지금까지 한 작품들만 간단하게 좀 이렇게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또 오해영이라는 드라마의 너였다면이라는 곡이 이제 아무래도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고 유명했지. 아이 아저씨의 내가 이 노래 때문에 사실 유부남들은 다 알아. 나의 아저씨를 다 세 번씩 보니까 저는 정작 그 드라마를 아직 와 이러면 안 돼. 아니 아니 이러면 안 돼. 진짜 이거 재미 없을 수 있어. 참 희한한 게 되게 충격적인 얘기일 수 있겠지만 저도 제가 참여했던 드라마 중에 보지 않은 작품이 덜어 있습니다. 시크릿 가든을 여태 못 본 거야? 사실 저는 나의 아저씨를 열광하냐 하면 얼마 전에 봤어. 근데 주변에서 정말 다 인생 드라마다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꼭 보라고. 아직까지 저는 후계동에 살고 있다니까. 아무튼 뭐 그런 작품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여름까지 한번 예, 쭉 훑어봤고 정승환 씨가 뽑은 정승환 최고의 무대 이거 사실 좀 정승환 씨 스타일에 조금 제가 볼 때 민망해 하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정승환 씨가 생각할 때 그래도 이 무대는 내가 그래도 좀 만족할 수 있는 무대였다라고 하는 무대 탑3를 좀 뽑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팬들이랑은 항상 달라서 재밌어요. 정했습니다. 3위. 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 하나, 둘, 셋. 야 사랑에 빠지고 싶다. 네. 난 이거 너무 좋았어. 지나간다 끝나고 바로 다음 라운드. 근데 그 사이에 벌써 세련되졌어. 야, 그치? 이게 가수들이 과도기 때 한 번씩 저 뿔테를 네. 착용하잖아. 자신감이 붙었어 이제. 아니 이게 사실 지금의 어떻게 보면 저를 있게 해준 가장 큰 첫 걸음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사실 오디션 참가자의 신분이고 정식 가수도 아닌데 음원 차트에서 제 이름으로 처음으로 발매한 음악이었는데 이게 또 이제 1위를 또 하게 되고 그러고 이제 김주환 선배님의 원곡이긴 하지만 제가 제 이름이 음원 사이트에 처음으로 걸려보는 음악이었거든요. 지금의 저를 있게 해준 무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탑2 2위로 한번 가볼까요? 자, 오! 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요것도 예. 제가 그 스케치북에서 했던 이 영상을 다른 무대들에 비해서 더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제 노래지만 제가 되게 좋아하는 노래이기도 하고 이건 몇 년도예요 혹시? 20년도 와 근데 이 세련됨의 변천사도 지금 이제 정점을 찍었네. 엄청 세련돼 진짜. 개인적으로 저 때 노래 조금 잘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그런 게 있어. 네, 아무튼 이런 곡인데요. 3위보다 2위가 더 약한 것 같아서. 자기가 느끼는 거니까 본인이. 자 1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망의 1위 공개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짜잔. 길이 네. 이거는. 아저들은 알지. 이거. 아저씨들 다 일어나. 알지. 작년 연말 콘서트에서 혹시 안 바쁘시면 이거 처음부터까지 좀 들어도 돼요? 그럼요. 아 근데 너무 좋아가지고 사진 방송 좀 합시다. 그 동네에 가 계시는 것 같은. 나는 괜찮아 지나갈 거라 여기. 여기 공연장이 어디였어요? 저게 핸드볼 경기장이었어요. 아 근데 조명이랑 너무 예쁘다. 이게 사실 제가 진짜로 제 마음속에 제 무대에 탑3가 존재하는 것 같다는 생각은 사실은 안 드는데 오늘 그냥 이야기를 나누다가 보통의 하루를 고르면 좋겠다. 저도 굉장히 애정하는 곡이고 중압감을 갖고 고르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언급이 좀 되기도 했고 콘서트에서 특히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유일하게 좀 울컥울컥하는 노래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떤 때는 눈물이 나서 노래를 이 노래를 부르다 못 부른 적도 있었던 것 같고 또 작년에 했던 콘서트였고 그래서 좀 애착이 가는 무대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드라마는 절대 보지 마요. 보고 나면 못 불러. 지금도 울컥한다면 절대 보면 안 돼. 은퇴하고 보세요. 자 이제 정승환 씨에게 라이브를 한 곡 좀 부탁을 좀 드려도 될까요? 네 그럼요. 네, 이제 항상 좀 VIP분들이 오시면 노래를 좀 서로 이렇게 바꿔서 한 곡씩 좀 네, 이렇게 한번 불러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거든요. 제가 근데 사실 이번에는 정승환 씨 워낙 팬이다 보니까 한 곡만 좀 더 해주실 수 있냐? 아, 두 곡을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그럼요. 네. 자, 그러면 슬픔 활용법이죠. 슬픔 네. 활용법이랑 기억을 걷다. 기억을 걷다도 제가 K-pop 스타에서 불렀던 노래. 슬픔 활용법, 기억을 걷다.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잊은 듯이 다 나진 듯이 마음 잔잔하게 살아가다가 문득 아무 이유 없이 모래를 삼킨 듯이 가슴이 먹먹한 날이 있지. 창피하게 또 눈물이 나서 하늘을 보며 꾹 참아보다가 내가 왜 이러는 걸까 고개를 쳐봐도 결국엔 너의 생각만 나면 너 때문에 이렇게 산다고 너 때문에 못 쓰게 된 나라고 바보처럼 너를 미워할 핑계를 찾고 나서 오히려 슬픔은 또 너를 데려와 너 때문에 이렇게 산다고 너 때문에 못 쓰게 된 나라고 바보처럼 너를 기억할 핑계를 찾고 있어 아직도 나는 이별도 못하고 살아 많이도 웃었지 숨 쉬듯 내 곁에 있었지 편안했었고 친절했었지 그때 너는 그랬었지 익숙한 말처럼 너무나 잘 아는 길처럼 향기로웠고 고요했었지 그때 우린 그랬었지 걷는다 나와 너
다시 나 우후!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진짜 이런 기쁨 때문입니다. 사실 이제 뭐 보통의 하루라는 노래를 아까 1위 곡으로 꼽아주시고 제가 라이브를 들어봤는데 지금 내가 답가를 답가로 답가를 하필이면 지금 보통의 하루를 내가 감히 내가 이걸 여러분 그냥 드라마에 빠진 한 남자가 한 아저씨가 신세한탄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예, 딱 되겠습니다. 이 노래 너무 좋아해서 예, 자 보통의 하루 부끄럽지만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나 말야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 겨우 지켜내왔던 많은 시간들이 사라질까 두려워 떨어지는 눈물을 막아도 아무렇지 않은 척 너에게 인사를 건네고 그렇게 오늘도 나는 괜찮아 지나갈 거라 여기며 덮어둔진 않날들 쌓여가다 보니 익숙해져 버린 쉽게 돌이킬 수 없는 자꾸 멀어지다 보니 말할 수 없게 됐나 봐 오늘도 보통의 하루가 슬퍼 울고 있는 것 알아도 아무렇지 않은 척 나에게 인사를 건네고 그렇게 오늘도 하루를 너는 괜찮니 지나갈 거라 여기며 덮어둔 지난 날들 쌓여가다 보니 익숙해져 버린 쉽게 돌이킬 수 없는 아무 일 없는 듯
이제 아까 저도 이제 노래하시는 거 이제 또 들으시면서 아 소리라는 건 정말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 아까 사실 되게 많이 했거든요. 되게 좀 어떻게 저렇게 노래를 소리를 낼 수 있을까 느끼는 바가 너무 많았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승환 씨께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기분이 좋네요. 네. 정승환 씨가 생각하는 김범수라는 선배는 어떤 선배예요? 음악적으로? 전공이 보컬이다 혹은 가수다 하면은 김범수 선배님은 안 거쳐갈 수 없는? 교과서 같은 존재? 그러니까 이런 선배님이 계셔야 우리가 계속 보고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들게 해주시는 선배님이시죠. 아쉬운 점. 이거 진짜 솔직하게 합시다. 진짜 솔직하게. 아, 이거 그냥 진짜 개인적인 거니까. 김범수의... 받아들여 겸허하게. 아, 그러니까 나는 내가 들어보고 수용할 게 있으면 좋아. 한 가지 진짜 솔직하게. 개인적인 정말 저희 지극히 개인적인 아쉬운데 머리가 좀 더 짧으셨을 때 네. 그때 딱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노래 소리를 이렇게 듣고 이렇게 딱 봤을 때 다시 한번 시선을 제가 감히 뭐 음악적인 거는 해드릴 수 없고 차라리 노래를 건드렸으면 내가 이렇게까지는 무너지지 않는데. 내가 몇 줄을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너부터 댓글에 난리 나. 정승환 말 잘했다. 자 이제 슬슬 1부. 어떠셨습니까, 성원 씨? 일단 계절이 되게 금방금방 또 지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선배님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린 게 이렇게 얼굴 뵙고 드릴 수 있어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땀나네? 예. 자, 우리 1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2부에서는 머리를 자르고 오겠습니다. 2부는 미용실에서 2부도 많은 시청 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2부에서 만나요. 범수의 혹시 아시려나? 세계.